2017년 초파일 당일 급성 영적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 오셨습니다. 한시가 급한 특별한 상황이라 정식으로 격식을 차리지 못하였고 현장에서 바로 치명 시식을 행하였습니다. 아픈 사람 어디 갔냐? 굿 가락 속 사설의 내용은 알아들 수 없는 구어이기 때문에 명확히 알 수 없었고 텍스트로 올바르게 옮길 수 없었습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 치병시식은 지금은 자취를 감춘 우리나라의 옛 스님들이 행하던 의식입니다. 그리고 이 치병시식은 큰 스님이신 원효 스님이 직접 오셔서 주관하셨습니다. 총 20분가량의 영상을 짧게 편집하였으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. 자, 네가 이제 성찰을 물리시면 감히 내 이름이 무엇이든지 아이고 내가 이름이 무엇이겠냐 고준택에 고준택이야 고준택이 내 이름이 고준택이 하지 고준택이 내 술을 마시고서 뒤자빠져가지고서 고준택이 됐냐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 구스러지긴 혼디 자 구스러진 다래 가서 없진 게 없어 근데 이 성찰이 항주리 어찌 자, 이봐서 다리 한번 쭉 뻗고 오른쪽 다리. 이제 아이고 편해라. 아이고 잠이 술술 올지도 몰라. 한경 거대 발시여 하야 헌령이 발령 날로신지요. 오요. 야, 그래서 이제 여기 저 속에 글자를 보게 되면 이제 호력이 딱 적지. 야, 그 신기하네. 그래 철령이다. 철령인데 다리 하시어 철령의 역병을 이제 갈증을 들으시니 이렇게 이제 갈증인데 정자에서 요리여 되고 주위 갈증. 갈증이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것이 갈증.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원인은 바로 여기서 왔다 전기 돌아다니는 귀신 전기 휘휘 날라다니는 귀신이 그 원인이 여기 딱 곳이 갈증이 맺혀서 그래서 이걸 고치려면 하늘에 있는 영만이 천령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해답이 딱 나오니 원인과 결과 산녀도 오다지 보시거려 오려시니어라 징유다 오신도룡지 한용군이 오시오 어거 귀신이 오게 들어가서 지금 울고 있어 하 막혀라 슈타랑쭉 아야 죽고 호랑티 호랑티 이인수 언제와로 어디 이제 여기 맺혀 있어 지금 여기 맺혀 가지고 앞쪽 거에서 지금 여기 이제 애살제 뒤가 가지고 지금 딱 맺혀 요 놈을 뽑아내리 뭐 크게 쉬고 아 짱지 그래. 천중신용 하여튼 거래 이건 정말 내가 못한 거지 좀 더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된 것이야 나 이제 알아주었으지 알지 그러면 자네 마음대로 모를 리가 있나 알고 말고 알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리 아니면 끄떡끄떡 걸리 어느 쪽인데 네 마음대로 해봐라 자 그래 뭐 가긴 갈 모양이네 그래 손바닥에 북두시 성자를 놔줄게 근데 연정성군이 이제 이 병을 다 쓰는 게 잘 됐다 이제 병이 다 나서 한번 숨 쉬어봐 네가 네 죄를 다 알지 이제
하나였다가 둘이었다가 둘이었다가 다시 하나가 돼서 잘 됐다. 우리가 자리 올려 바르시고 아웅. 다 먹었냐? 다 먹었다. 근데 먹었으면 가야지. 아, 네 밥이면 전밥이지 뭐. 네가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밥을 먹을 것이고, 내가 공을 지었으면 공 지은 밥을 먹을 것이고, 안 그런다 안 됐으면 할 수 없고. 퇴유! 죽궁비유라. 죽궁비유다. 누나 뭐 그게 뜨고. 아이고. 어떠냐? 아이고, 속 시원하지. 그치? 이게 굿이요. 굿이라는 건 이렇게 치는 거요. 굿도 못 치는 게 뭐 중된다고? 웃기지 마라. 중생도 못 구하는 것이 무슨 중이냐? 내가 가짜 무당이고 가짜 법사인지 아닌지는 증명해 보이기. 낫지? 훨씬 낫지. 어? 눈 떠지지, 이제. 눈이 떠지지. 이제 숨 마시면 되지. 눈 떴으니까 숨 마시면 되지. 그럼 살아나는 거지? 저만 가서 자빠져 있어. 나 이제 공부해야 되더라고. 이것이 바로 치병시식입니다. 치병시식은 영에 관련된 장애를 다스려 낫게 하는 구세 종류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분은 영적 장애가 깨끗이 나았고 아무런 탈이 나지 않았습니다. 그 뒤 다시 찾아오셨고 부처님께 감사의 공양을 올리고 가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